절망이 늪에 빠진 이 변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뭐냐고, 이게 오는 내내 당신이 말한 행복이냐고, 영원한 나라고, 영원한 생명이고, 이게 영원한 면류관이냐고. 예수 믿으면 내가 막 대단한 축복을 내가 바랬나, 하던 일이라도 제대로 잘 돼야 안 되나, 이거 내 하던 일이라도 좀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. 근데 이게 뭐냐고, 절망의 늪에 빠져서 원망하는 변덕시와 같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 때가 있죠. 여러분, 여러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디딤돌이 있는 줄 믿습니다. 내가 그걸 놓쳐서 그렇지, 내가 그걸 잘 못 찾아서 그렇지, 굳이 절망의 늪 한가운데 할지라도. 그러므로 순례의 길을 여러분이 나섰다면 절망의 늪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.